한복도 신의주시 관문동 5반에서 살고 있는 리석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저런 한심한 머리 모양을 해가지고 평양에 출장까지 왔습니다. 당 수도의 면모에 손상을 준 일이 없도록 자그마한 관심이라도 돌렸더라면 아마 이런 범죄까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이 머리 단장에 관심을 달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